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, 인류가 살아갈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섭니다. 이것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이야기입니다. 이 행성은 CEG가 아닙니다. 아이슬란드의 스카프타펠인데요. 오늘은 직접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스카프타펠은 바로 여기입니다. 먼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.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요. 얼음으로 인하여 아이젠은 항상 필수입니다. 정말 진심이야. 너 또 영역 표시했니? 한 명씩 가야 하는 길도 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.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면 드디어 영화에서 보았던 스카프타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So from here is very, very important to... 스카프타펠에 도착했을 때 풍경은 바로 이렇습니다. 빙하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. 빙하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빙하 아래는 더욱 미끄럽기 때문에 아이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좋겠다. 좋은 날씨네. 아이씨, 맨 앞에서 사람들 없을 때 사진과 영상을 더욱 많이 촬영하고 싶었지만 길이 좁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스카프타펠을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 드론으로 여러분들께 스카프타펠을 소개합니다.